하룽베이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2000개의 섬이 수묵화처럼 굽이굽이 펼쳐져 있는 베트남 최고의 비경. 그곳에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캄캄한 바닷속을 뒤져 늙은 어머니를 위해 조개를 캐는 어린 잠수부.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룽베이 바다에 그토록 숨막히는 가난이 넘실대고 있는 줄 나는 몰랐습니다. 그저 백기를 스치는 경이로운 풍경이었던 거기 하룽베이에 아이들의 삶이, 집이, 눈물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당신은 하룽베이를 아시나요? 하룽베이 착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룽베이에서의 셋째 날, 부지런한 꼬마 어부 뚜언이 오늘은 낚싯대를 들고 고기 잡이에 나섰다. 오늘은 왠지 손맛이 좋다. 이럴 때 부지런히 고기를 잡아 놓아야 엄마의 밥상에 한동안 영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효자 뚜어는 마음이 급해진다. 그 아침 두 사람은 한 가지 숙제를 해결하러 가는 길이었다. 근처에 있나 시장이? 네, 고기가 다 시장. 뚜어에게 작은 배 한 척을 선물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너무 예쁘다. 너무 잘 만들었다. 인기인 될 것 같은데. 아, 맞아, 집에. 아이의 꿈을 이뤄주는 데 드는 돈은 그리 거창하지 않다. 150만 원. 꼬마 어부에게 어울릴 작은 조각배를 매달고 이요원과 조남용 작가가 모우너 마을로 달려간다. 기대돼요. 애가 어떤 반응일지. 굿네이버스 직원들이 선주를 모셔오는 특명을 수행한다. 이게 무슨 배일 것 같냐고. 너는 동네 그 배에 동배 나오. 눈치구던 영특한 뚜원이 그 정도를 못 알아챌 리 없다. 아이의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다. 잘 지내요? 좋아? 어디가? 뚜원이 입에 타고 조개 잡으러 다니라고 선물로 준 거야. 어디가? 세 발 자전거에서 갑자기 세단 승용차의 주인으로 신분 상승을 한 셈. 그 기쁨이 가시기 전 누나가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을 펼쳐 보인다. 마린보이를 위한 수영복. 거기다 처음 보는 잠자리 안경까지. 두어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얼떨떨해진다. 봐, 저 아이스처럼 입신 거 아이스처럼 멋있게. 어린 마음에 이요원의 매니저 아저씨가 멋져 보였는지 두원이 바로 선글라스를 따라 쓴다. 지금 나 굉장히 떨고 있다고. 두원의 배에 풍어의 행운을 기원하며 이요원이 이름을 써준다. 두원이 잘해. 두원은 누나의 성 리자가 지워지지 않게 꼼꼼히 덧칠 했다. 글씨 쓰는 거 쉽지? 별로 안 어렵지? 말해. 그치? 그럼 계속 연습하면 나중에 누나한테 편지도 쓸 수 있어. 두원과 이요원의 우정이 새겨진 하룽베이에서 가장 예쁜 배. 이제 두원은 이 배의 키를 잡고 더 큰 바다를 향한 꿈을 키울 것이다. 멋진 배를 타고 시승식을 할 오늘 선주의 드레스 코드는 마린보이. 와, 너는 넵짤. 선주 두원의 가슴 벅찬 첫 출항. 행운의 첫 승객은 조남용 작가와 이요원이었다.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이혼의 제안에 두어는 귀가 번쩍 트인다. 하야 건강 끊기? 병원에 간다는 말보다 도시로 나간다는 말에 순간 이성을 잃은 두원.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진다. 이사만 집에게 끊이 내려. 귀여워. 너무 좋다. 이렇게 신나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정작 타야 할 주인공은 어머니인데 두어는 제일 먼저 배에 오르더니 한 명을 콕 찍어 태운다. 어머 여기 타는데 어떻게 완전 남자친구인데 오늘? 바다를 건너 육지로 가는 한 시간 반 내내 단 한 번도 엉덩이를 붙이지 않았던 두원.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아이는 엄마의 병 걱정은 꿈에도 잊은 듯했다. 드디어 육지가 보인다. 다 왔다 이제 보인다. 보이. 옛 보이. 옛 옛해. 지금의 앞마를 다해주네. 손에 잡힐 듯 다가온 육지. 설레는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두원은 이 큰 선물을 준 조남용 작가에게도 신전했던 서비스까지 펼친다. 갑자기 슬퍼져. 근데 왜 그러지? 어? 됐어. 고마워. 어? 미안. 태어나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풍경. 육지가 점점 눈앞에 다가올수록 두어는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듯 뱃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세상에 처음으로 내디딘 우렁찬 첫 발자국. 그 작은 발소리가 이요원의 마음을 울린다. 뛰어봐, 잡을 테니까. 뛰어도 출렁이지 않는 견고한 육지. 아무리 달려도 꺼지지 않는 진짜 땅. 얼마나 간절히 밟아보고 싶었던 땅이었을까. 마라톤은 도시를 지나 해변까지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도록 끝날 줄을 몰랐다. 저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 몰랐어요. 정말로.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반응이. 우리가 진짜 배 선물해 준 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또 다른 새로운 뚜원이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어머니는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셨다. 엠바나
thấy em mình vui như thế em rất là thích và rất là cảm động.